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예. 벌써 631명이 오셨네요. 예. 오늘 전,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에서, 5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쌓아왔던 그 신뢰감,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주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단한 번도 여러분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한 적도 없고, 정말 흔들린 적도 없었어요. 그쵸?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하면 제일 자랑스러운 게단한 번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 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오늘 간단한, 단신들 중요한 거 여러분들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명박 얘기 위주로 하고, 예, 우리 더 맞장님 구독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제가 저희 그 비밀 그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죠. 예, 그 우리 비밀 카톡방에 들어와신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조만간 베트남을 방문해서 박항서 감독을 만날 것이라는 정보를 여러분들은 솔직히 알고 있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7일 베트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순방길에 오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한다고 오늘 15일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거 사실 어제 미리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요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국회 청년 일자리 추경 적극 검토해달라. 특단의 한시적 대책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청년 일자리 추경 적극 검토해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 6.13 지방선거를 진짜 선대본부장은 문재인이야. 그치? 진짜 선대본부장은 문재인이야. 어떻게 저렇게 야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 외교며, 내치며, 이렇게 정치를 잘할 수가 있냐고.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선대본부장은 문재인이야. 문재인이라는 브랜드가 6.13 지방선거에 대단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야. 보세요. 저 자유한국당이 늘 종북 공격했는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5월에 열리고, 4월에 남북정, 안보 공격 못해요. 그쵸? 응? 거기에다가, 미투 갖고 개길라고 했는데, 미투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투에 대한 피로감을 느껴요. 미투의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가짜 미투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뻔히 보이는 수작들이 보이니까, 미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전같이, 사실, 처음에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정치 공작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분명히 이용하려는 인간들이 분명히 여기저기서 보이고, 지금 미투가 예전같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일도 아니고, 결국은 미투는 이거는 여러분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의 문제라 그랬죠. 그 여성의 인권을 가장 우습게 하는 정당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에요. 과거 성누리당. 그런 정당은 앞으로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미투 운동은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5월달이나 걔네들은 결국 부메랑으로 지네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6.13 지방선거 최대의 선대본부장이냐. 추경, 청년 일자리,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달라. 자유한국당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나라 곳간을 비워갖고, 뭐, 또 추경을 하자고 하냐라고 해요. 응?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추경을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선거 앞두고, 청년 일자리 만들어갖고 돈이 필요하다는데, 이거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 못해. 그치? 잘 생각해봐. 분명히 청년들에게 표심을, 얻어야 되는데, 6.13 지방선거 앞두고 청년들에게
추경을 한다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이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하지만 이거 추경 반대 못 하거든. 정치 끝내주게 하는 거거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추경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전국을 리드하는 거고 결국 이제 국회에서 이제 개헌의 문제도 다뤄야 되는데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나의 대통령 공약이었다. 국회 그동안 뭘 했냔 말이야, 1년 동안. 어? 개헌하자고 국민들 개헌 찬성이 90%가 넘어요. 개헌 찬성 90%가 넘는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냈어. 자유한국당 분명히 반대할 거야. 그럼 대통령 할 말이 너무 많어. 내가 개헌안을 내고 싶어서 냈냐? 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니들 국회에서 일을 안 하니까 내가 내준 거 아니냐? 라고 하면 국회가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다 청년 일자리 추경한다는데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남북 정상회담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라고 오늘도 떠들고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임종석 실장이 준비위원장으로 했으니까 주사파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이끌고 있대요. 아직도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전응가 같은 소리를 해요. 아직도 1980년대 전흥화 같은 주사파 논리로 떠들고 앉아 있어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 써먹을게. 안보도 써먹기도 그렇고, 오로지 임종석 주사파, 진짜 주사파는 홍발정이 맨날 술 먹은 듯이 얘기하는 게 그게 주사 아니에요? 주사? 그래갖고 도대체 쟤네가 얘기하는 주사는,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을 얘기하는 건지, 술 먹고 막 짓거리는 홍준표의 얘기인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야, 드디어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특사적으로 갔죠. 갔다가 오늘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도 남북의 화해에 대해서 크게 환영을 하고 있고, 양국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 강대국들, 결국은 여러분들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이 늘 순조로울 것 같지만, 결국에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깽판을 치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꼼꼼하게 주변 강대국들도 챙기면서 결국 육자회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성공적인 북미회담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랬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끝까지 남북정상회담, 국미정상회담은요, 작은 거 하나에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국회에서 꼭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가짜뉴스가 막 돌아다니대. 문재인 한번더 헤쳐먹으려고 대통령 연임제 주장. 에라이, 진짜. 야. 진짜 이런 가짜뉴스는 누가 퍼뜨리냐, 저 소설에서. 문재인 한번더 헤쳐먹으려고 대통령 연임제 주장. 야, 진짜 좀한번더 시키고 싶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응? 내가 독재 하면서 좀 욕을 했는데, 문재인 독재는 인정한다. 이거 좀 너무 많이 나갔나, 여러분들? 내가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고 늘 이렇게 독재 타도를 했지만, 문재인 독재는 인정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인가? 어쨌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국민들이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오늘 리얼미터가 사실 여러분들 지지율이 조금 짠 편인데, 갤럽은 거의 한7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갤럽은 거의 지지율이 한75% 나오는 것 같은데, 리얼미터에서 거의 다시 70%까지 회복을 했더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개판 쳐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전국을 리드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도. 민주당이 잘해갖고 지금 당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헛발질을 하고 잘못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되냐? 지금 민주당 안에서 어떤 계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안이 저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 대통령 지지율 빠지면 너도 나도 문재인 대통령 까게 되고 결국은 또다시 친노 패권주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러분들, 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대통령 뭐 4년 차 들어가면 레임덕 소리 하는데, 전 적어도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도 지지율이 70% 80% 나와봐. 60% 70% 나와봐. 민주당 안에서 너도 나도 또 선거철만 되면 친문 마케팅 하려고 그러잖아. 정치라는 게 굉장히 더러워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지지율이 5%막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도나도 노무현 탈당해라. 어? 너도나도 열린우리당 해체해야 된다.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의리가 없거든요. 지금 생각해본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지금같이 SNS가 활발했습니까? 카톡이 있습니까? 밴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조중동과 싸워야 되는, 나 혼자 조중동과 싸우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미스미디어 그리고 SNS를 통해서 너도나도 문재인 지키기 방어를 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대통령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100%가 넘으면요, 그 선거는 압승을 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거의 120%예요. 120%. 대통령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숫자를 합쳐서 100% 정도가 넘어오면 거의 그 선거는 집권 여당이 압승을 하는데 지금 100%가 뭐예요? 거의 120% 가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폭당, 자폭당이 맞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허권날 주사파 뭐 이런 얘기하면 쟤는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평화당과 정의당이 여러분들 교섭단체를 사실상 합의를 했죠. 나는 진짜 웃긴 게 평화당이랑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맺으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호재죠. 범 여권의 어떤 리드를 할수 있을까? 있을 할수 있습니까? 야, 근데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바른미래당이 니네가 말할 자격이 있냐? 야, 바른미래당 니네 8석밖에 없었잖아. 니네들도 국민의당의 안철수파와 합쳐갖고 니들도 원내 교섭단체 됐잖아. 바른미래당 니네 8석밖에 없었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갖고 또 무슨 교섭 꼼수다 이런 비판할 자격이 있나? 바른미래당 자격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고 싶고. 오늘 홍준표가 또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홍준표, 지금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석현, 전 법제처장이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요청받았다 그랬고, 본인은 혼자 그 심사숙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구냐?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라고 까발렸다가 지탄에 대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헌법 공부나 다시 하라고 막말이나 일삼던 인간이에요. 이 이석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헌법 공부나 다시 하라라고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뜬금없는 소리를 했던 이런 인물을 전략 공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친 게 아니라 홍준표 여러분들 지켜요. 이런 전략 공천이 어딨어? 이런 자폭 공천이 어딨어? 어? 내가 늘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홍준표를 요근하되, 홍준표를 은근히 뒤에서 여러분들 지켜주라고. 이런 전략 공천이 어딨어? 이건 완전한 자폭 공천이거든. 이석현? 이석현이 누구야? 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잡고 이석현이 누구예요? 박원순 시장은 알아요? 박원순은 알아요? 이석현은 누구예요? 몰라? 이거는 내가 보면 자유한국당의 이번 6.13 지방선거의 대패는 홍준표가 대단한 역할을 한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좀, 밉지만, 전략적으로 홍준표를 제가 진짜 소원이 홍준표가 21대 총선까지 당대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 다음, 홍준표가 이래요. 박원순, 이석연, 빅매치 될 것, 안철수는 3등. 안철수 나오지 말라는 소리야, 이건. 안철수 나오면, 지금의당 후보가 3등 할까봐. 이건 뭐냐? 홍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것 같아? 이석연, 박원순, 빅매치 될 것, 안철수는 3등. 저안 나갑니다.
안철수 안 나갈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정봉주 의원, 전 의원 얘기 좀 할게요. 서울시당에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했는데, 중앙당에서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당 기류는 어떤 좀 반반 나뉘고 있대요. 제가 오늘 좀 그러지 않아도 여기 당 관계자들에게 좀 알아봤는데, 전체적인 선거판을 보고, 좀 민주당이 이 미투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복당을 좀 반대의 기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봉주가 민주당 당적을 잃은 것은 BBK 저 날조된 사기 조작 때문에 억울하게 당적을 잃은 거 아니냐. 피선거권 박탈되고, 그러면 당연히 딴 이유가 아니라 BBK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이가 지금 BBK의 실소유주, 다스의 실소유주가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정봉주는 사면, 저기, 복권시켜야 된다. 복당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 반, 뭐, 이렇게 중앙당에서 이렇게 좀 대치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복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건 거의 자동 복권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만약에 정봉주를, 복당을 시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런 신빙성 없는 프레시한 기사를 인정하는 거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정봉주는 저렇게 법정 투쟁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내밀고 있는데, 저렇게 누가 봐도 프레시안의 기사는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프레시안 기사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지 않냐.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박수현 전 대변인 문제를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추미애가 했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 절대 오보예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다 알아봤는데요. 지금 오히려 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의 사퇴는 정말 오히려 그 충남지사 예비후보 사퇴는 안타까운 일이나 선당후사의 정신 발휘해 주신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얘기가 잘 됐고 박수현 대변인도 지금은 아쉽지만 일단 명예회복을 하는 게 우선이고 차후에 얼마든지 박수현 대변인은 정치계에 오히려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 지난 그 총선 때 미투 파동에 억울한 희생자로 해갖고 얼마든지 21대 총선 다음 충남도지사들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 충남 그 박수현 후보도 이거는 뭐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당의 권고에 오히려 박수현 후보가 억울할 지언정 지금 충남의 안희정 쇼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박수현 하면 안희정이 생각날 수 있는 괜히 충남 전체 지역에 그 선거판이 굉장히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용태를 뭐 받아들이고 박수현 대변인도 당에서 어떤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나는 법정 투쟁을 할때 적극 수용을 하고 한다 그래서 저는 박수현 대변인이 좀 억울한 면도 굉장히 많고 안타깝지만 정치 여러분들 이번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멀리 보면 제가 보면 사퇴는 권고했지만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사퇴는 권고를 했지만 사퇴를 권고를 민주당 안에서는 사퇴하는 게 지금은 좀 낫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최고위에서 회의를 한 결과 박수현 대변인이 굉장히 지금 가짜 뉴스나 어떤 이런 정치적으로 당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들었고 지금은 억울하지만 박수현 대변인도 이래저래 걸었고 전체 선거판을 봤을 때는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결국 박수현 대변인도 흔쾌히 수락을 하고 당에서도 어떤 뭐 추당이나 이런 조치 없이 당연히 이거는 법정 투쟁으로 가는 걸로 그래갖고 오히려 당 지도부는 박수현의 희생과 결단에 깊은 감사를 한다. 원래 이런 사건이 휘말리면 뭐 추당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이 박수현에게 감사하다고 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이 오히려 박수현에게 감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시사초대석. 오늘은 어떻게 보면 MB 하면 이분을 여러분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에 MB 논현동 집 앞에서 MB 구속으로 외쳤던 바로 서울의 소리 백은종 선생님 모시고 오늘 그동안에 얼마나 10년 동안을 싸우신 서울의 소리 백은종 선생님에게 MB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 이것저것을 좀 들어볼 겁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의 800명 가까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많은 분이 계시는데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전화로 인터뷰에서 인사드린 일이 있는데 그 당시 또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성원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정말 요즘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생애 최고의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다. 약간 조마조마한 부분은 과연 이명박 구속이 제대로 돼갈지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예, 부분인데 그 부분인데 예, 구속된다는 확신, 저희도 99%다 확신을 국민들이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두눈 부릅뜨고 있으니까 예, 어쨌든 우리 선생님 존경한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 정말 추운 몇 개월 동안 이명박 그 논현동 집 앞에서 싸우셨어요? 언제부터 지금 시작했죠? 10월 21일에 제가 단식에 들어가서 10월 21일이요? 와,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거의 한 5개월 가까이. 5개월 가까이인데 이제 계속 거기서 농성을 하다가 겨울에 네네. 좀 집에 와 자고 하면서 한 두세 달은 거기서 잤나 봐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원래 그 반인 반수라 건강에는 자신 있습니다. 다행이세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요, 여러분들 약주도 안 하시고요, 담배도 안 피세요. 근데 백은종 선생님을 사실 저희가 아는 지는 오래됐어요, 선생님. 우리가 늘 광장에서요, 백 선생님이랑 저랑 안 지는 참 오래됐는데, 제대로 이렇게 멀리서 제가 인사만 드리고 이렇게 지나치는 사이였는데, 저는 보이지 않게 늘 우리 선생님 뒤에서, 저희가 우리 선생님 팬이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아까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을 좀 들었어요. 선생님 지금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소송 걸린 게몇 개가 있죠? 제가 지금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찰서 가면 전과 기록을 떼줘요. 근데 전과가 한 14범 정도 됐는데, 거 이명박이도 14범인데 예, 선생님 근데 14범. 이제 또 이번에 신현이가 나를 고발한 게 있어서 또 전과가 하나 더, 강남에 그, 희한하게 고발한 애가 감옥 가 있어요. 예, 나를 고발하면 감옥 가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백운종 선생님을 고발하면 고발한 인간들이 감옥으로 가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박근혜가 직접 백은종 선생님을 고발한 사건도 있어요. 그쵸? 유일하게 박근혜가 2012년 8월에 내가 취태민 그 부분에 그 대선 검증에 1탄, 2탄에서 한 20탄까지 들어갔어요. 예. 박근혜 근데 이미 최태민의 문제를 2012년 그래서 8월에 제기했다가 직접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으로 박근혜가 직접 고발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2012년 8월에. 근데 내가 사실은 어떤 그때 완전 그 살아있는 그렇지 권력이었거든요. 살아있는 권력이시죠. 새누리당 뭐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후보로 뽑힌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다행스럽게. 그 서초경찰서에서 내가 구속영장 기각되는 거 보고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나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1년 있다가 이 12년, 14년 봄에 똑같은 사안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지가 정권 잡았으니까. 예, 그 잡아서 한 1년 정도 있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가서 구속돼가지고 한두달 살다 나왔나 결국은 지가 정권 잡고 결국 구속시켰었어요. 그랬죠. 예, 그 재판이 지금 이렇게 2008년 5월 2일 최초 촛불 집회에서 기소된 것부터 해서 42건이 42건이요? 병합을 했어요, 전부 다. 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42건을 구형받았네. 다 합쳤더니 1심에서 징역 6년. 6년 구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원세훈 재판을 하던 그 재판장이, 원세훈 재판장이. 그 재판장이 상당히 고약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가서 무슨 사정하는 게 아니라 너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판사, 정치 판사 막 이렇게 그걸 법정에 했는데, 가서도 그렇게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데 했더니 42가지를 그 판결할 때한 30분 이상 판결문을 읽는데 42가지 중에 한 가지도 무죄를 안 주고 전부 42가지 유죄로 전부 유죄 취재로. 그리고 이제 양형 부분에 가서 집회는 했지만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고 그다음 명예훼손을 했는데 직접 쓰지는 않았고 선거법 위반은 했는데 당락은 영향이 없었다 해서 최고 싸게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년 6월 구형돼서 총 구속이 42건에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그래서
그 원세훈 재판을 하고 상당히 몰려있던 상황이고, 이내 재판 끝나고 지금 임범균인가 이범균 그 사람이 이범균 판사. 대전 부장 판사로 진급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나는 이 좀 운동을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나는 운이 좋고요. 그리고 또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나는 이제 고약한 판사 만나면 한 3년 정도는 형이 떨어질 걸로. 실형을 살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딱첫 번째 그 고등법원에 가서 판사를 만난 게 김상환 판사가 딱내 담당이었는데, 김상환 판사가 어떤 사건 하나를 딱 걸어가지고 이거 대법원 판결 나오면 하자 해가지고 딱 묶어놓은 게 3년이에요. 그럼 묶어놓은 게 3년인데 마침 정권교체가 됐다. 성병구조 되고 뭐 박근혜 구속되고 해서 엊그저께 재판을 내가 가서 했어요. 선생님 이제 대판에 가면 떳떳하시겠네요. 아 지금 이명 박근혜 다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들 봐라. 전부 구속되지 않았냐. 오히려 나한테 표창장을 달라. 그래서 아니 그거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판장님 진짜 이게 법정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얘기입니다. 그 박렬 영화 보셨습니까? 박렬 선생님께서 일제 재판장한테 그 판사와 같은 높이의 의자를 달라 그래야 재판을 받겠다 요구했는데, 나도 그런 심정이다. 지금 보다시피 이미 박근혜는 30년 구형을 받아서 감옥에 있고, 이명박은 곧 구속될 상황인데, 불의한 정권에 봐서 싸운 행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냐. 나는 와, 명언, 명언이시네. 앞으로 나를 피고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그 공익을 위해서 헌신은 국가를 위해서. 예우를 해달라. 재판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무지 유지를 따지지 말고 나를 예우해줄 부분을 상의해서 판결해달라. 왜 이게 중요하냐? 2008년부터 우리 회원만 해도 수백 명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벌금 물고 직장 쫓겨난 부분에 나는 명예회복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내가 정당한 예우를 받음으로써 그 2008년부터 촛불 항쟁의 어떤 전과자가 된 수백 수천 명이 명예회복이 될 부분이다. 내가 마지막 재판이거든, 다행스럽게. 진짜 2008년에 투쟁했던 그분들 진짜 명예회복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명예회복 사면 복권이 아니라 공로를 인정해달라. 국가에서 예우를 해주셔야 광주 항쟁이나 8.7 뭐 이렇게 항쟁 때 싸운 분들이 전부 3년 복권이 아니라 명예회복을 했잖아요. 3원 복권은 죄를 인정하고 3년 복권을 해주는 거라. 저는 이제 우리 그 회원은 몇명또 목숨까지 잃은 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은 어떤 희생에 대한 보답은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번 보고. 지난번 그 연말에 강정이나 용산 참사 사면복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마 그 사면복권 얘기를 내가 이 얘기했는데, 그 명단을 좀 취합해달라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이명박근혜 심판범 국민행동본부 해체하기 전 마지막 할 일이 이제 이거 재판과 어떤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걸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거의 800분이나 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응원받고 존경합니다 이런 소리니까 선생님 이렇게 나는 느낌이 어떠세요?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해보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랑 인연은요 늘 저는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고 선생님은 같이 옆에서 싸워주시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깜짝 놀라신 게 언제 이렇게 맨날 방송을 했냐라고 밥 먹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제 방송이 거의 대부분 친노 친문 분들이에요. 근데 원조 친노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원조 친노고 결국은 친문인데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 났을 때 제가 지금은 좀 마음이 지금이야 괜찮은데 분신 자살하시려고 정말 그때 석윤과 신나요? 신나 뿌리고 정말 목숨을 던져서 던지셨던 분이세요. 그렇고 지금 가까이에서 보면 아직도 여러분들 화상의 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목숨을 진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보고 목숨을 던졌었는데 그때 병원에 긴급 후송을 해갖고 그때 정청래 의원이나 좀 국회의원들이 좀 도와주셨죠. 그래갖고 목숨을 겨우 건지셨던 정말 근데 뭐 오리지널 원조 친노인 2002년 그게 어떤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 지금 생각지는 않지만, 그 근데 너무 당시로서는 분했죠. 그 당시로는 내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그
비하하는 그 사회 분위기에 상당히 분노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 내 개인적으로는 뭐 남자는 한번 목숨을 걸 만한 일이다 했는데, 야, 그거 쉬운 게 그게 아닌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결국은 탄핵이 막아지는 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그렇지. 상당히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바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막았죠. 막았죠. 박근혜 구속시켰죠. 이명박도 저렇게 했죠. 그래서 나는 상당히 행복한 사람이다. 선생님, 그때 이렇게 건강은 그 생각합니다. 이후로 괜찮으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 아프신 건 없어요? 정청래 의원 등등에서 이 그때 병원비가 병원비만 거의 한 1억 가까이 나왔어요. 1억이 넘게 나왔죠. 병원비가 1억이 넘게 나와갖고 그 소식이 그 당시에 백은정 선생님이 그 당시에 진짜 막 위독한 상황이셨는데 그때 의원들이 돈을 좀 모아갖고 그때 병원비를 좀 해결해 이제 주시고. 의원들도 모았지만 시민들, 시민이 시민들이 많이 정말. 모아서 저는 그 빚을 진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무슨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다. 많은 분들이 그 당시 나를 선생님 위해서 살리겠다고 많은 살리겠다고 많은 분들은 분들이 포장마차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내가 그 죽는 날까지 뭔가 진짜 어떻게 사회를 보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위해서 목숨을 한번 버리셨었네. 그 던졌었네. 후에는 이제 그 후에 2004년 이후에 제가 살아온 거는 거의 개인적인 삶이 아닌 어떤 그래도 어떤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 올겨울 진짜 추웠었거든요. MB 얘기 좀 해요. 올겨울 너무너무 추웠었는데 5개월 동안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으셨어요? 아니죠. 나는 이 어떤 목표를 세워서 시작을 하면 그 어떤 흔들림 없이 무조건 된다는 생각.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의심하면 안 좀, 되죠. 카메라 좀, 예. 그래서 의심 없이 될 예. 거다는 거. 그렇게 10월 달에 내가 그 4대강 물을 이명박 집 앞에 들이붓는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단식 들어가 가지고 농성을 했는데 당연시 했죠. 이명박이 응징될 거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처음엔 그렇죠. 박사모인 줄 알았어요. 박사모로 혼내는 분이시죠. 근데 진짜 저 선생님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명박근혜 네, 정권 안녕하세요. 예. 이명박근혜 정권과 싸우면서요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끼리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진짜 금전적인 거, 그쵸? 솔직히 금전적인 것도 힘들었고 너무 탄압이 너무 심했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요 정말 그 금전적으로 힘든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아갖고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 나오면 진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고 주고 싶고 막 그런데도 정말 우리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저는 힘든 생활을 하셨다가 요즘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그때 너무 고맙대요. 그때 전화 인터뷰로 여러분들을 했는데 그 다음날 200 몇만 원이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만 원, 2만 원들이 모여갖고 200여 만 원이 그날 후원이 됐대요. 그래갖고 그때 너무 감사하시다고 그 다음부터 전화로 오셨는데 선생님, 요즘 이명박이가 검찰 출두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모든 걸 모르겠다. 모든 걸 모르겠다. 부인하고 있고. 우리 그 이명박 그 심판 행동본부 맨 처음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 본부는 이명박의 이런 그 행위들을 예상을 하고 2007년 12월 19일 날 이명박이 테레비에서 당선 확정되는 시간에 만들어진 단체 안티 그렇죠. 이명박과라고 그래가지고 5월 2일 날그 2008년 촛불 집회를 주도해서 이명박이 내가 그때 초만개 사가지고 청계천에서 집회를 했는데 2월 8일 날 이명박이 초산돈 어디서 났는지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민간 사찰이 들어왔는데 아마 사찰하면은 나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사찰 받은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이명박이 직접 찍은 사람이 나거든. 그래서 이명박은 나를 보면은 굉장히 상당히 좀 뭐, 아유, 정말 징그럽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까. 이명박 정권 잡자마자 시작해갖고 2008년에 이명박은 실질적으로 사과할 정도까지 갔던 게 이명박
그 안티이명박 의원이 그 당시 20만, 25만 명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시민 단체로서 이명박 정부에 그 타격을 준 단체고 2008년, 2009년, 2년은 우리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했고 2010년에 우리를 이제 뭐 횡령했다 해서 한 1년 정도 수사를 해서 발표하면서 우리가 거의 와해 상태로 가버렸죠. 막 여기저기서 그리고 검찰에서 막 나를 뭐 자료들고 횡령했다 방송하고 근데 결국은 50만 원 횡령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50만 원 횡령이요? 네, 50만 원 차타차타 안 나오니까 50만 원 횡령했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 그 50만 원 횡령권 가지고 무죄 받고 그 당시 보도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해를 경제 전부 연합뉴스 사과 받고 아니면 지금 조선 동아한테는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서 돈을 쓰고 있어요. 어서 저 이기셨어요? 이겼어요 내가 그 판결에서. 어이구. 선생님 어쨌든 우리 엊그저께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어요. 예. 여러분들 검찰 포토라인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이 그냥 있을 분이 아니죠. 예, 귀중한 영상 우리 선생님이 오늘 저에게 제공해갖고 요거 하나만 영상 보고 갈게요. 응징 취재로 유명하시죠, 요즘. 청년. 부시님, 화이팅! 가자. 예. 여기. 비디오 이 천하의 역정놈! 국민과 사기꾼을 대통령 만들던 이놈아! 완성부대 변태였다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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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부대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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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정놈! 이놈! 네 이놈들! 너는 전면을 받을 것이다! 이제 오지 마십시오! 이 지금 개 돼지 같은 새끼들! 하지 마십시오! 예, 선생님, 저거, 전날, 상황을 우리, 혹시 그 현장에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날 제가 이명박 집 앞에서 전야제 축제를 벌렸어요. 이명박 집 앞에 예, 가서 축제요. 초안 전야제를 우리 나름대로 몇 사람이 해서 즐겁게 가서 그 이명박한테 잘 가라고 이 얘기도 하고, 그 차, 농성장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이명박이 나올 때 내가 또, 띠롱! 그러고 이명박 차로 뛰어들어가려고 야단을 쳐주고 그리고 바로 우리 차로 뒤따라 갔어요. 이명박을 따라갔더니 이제 이쪽 그 법원 삼거리 쪽에 갔더니 앞쪽에 이재호가 와 있다. 정보를 이재호가 와서 정치 보복이라고 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쫓아가는 거죠. 글로 가가지고 이제 이재호 응징을 하려고 나서는 제대로 못하고 말리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짧았어요. 이재호는 여러분들한테 약속하는데 내가 이재호 집이랑 다 아는데 확실하게 한번 왜 응징이라는 게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잠깐 예, 응징 취재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아까 저 어떤 분이 유튜브 스타래요. 예, 응징 취재 여러 이따가 좀 질문을 하려는데 선생님 먼저 응징이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하냐면 응징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사법 처리가 가능한 사람들 이명박이나 박근혜 이런 사람들은 응징이 필요 없지만 이재호나 또 어떤 장제원이 같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사법 처리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이 없는 사람, 그 박주선이 같은 사람, 박주선이 2012년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야 돼야 된다는 나라가 살고 호남이 산다고 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법 처리도 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저놈들이 또 사죄를 하고 뒤에 숨어 사는 사람은 제외가 되는데 그렇죠. 앞장서 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정의로운 사람 마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재호는 지금요 자기가 과거 민주화 운동한 걸 자랑스럽게 지금 그러니까 해서 민주화 운동 후배들을 깔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놈이 이명박을
대통령 만드는 일등국이신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반성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응징취재고, 예. 또 그 사람들을 망신을 주는 게 응징취재라고 보고요. 예. 비폭력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징 그러면 무슨 뭐 물리적인 그런 건 없이 국민의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주고 그리고 기자들이 안 물어보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기레기들이라는 소리인데, 우리 정말 백은종 선생님이 정식 기자 수업을 받지도 않으셨지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다 물어봐 주시는 그 어떤 기자들보다 가장 훌륭한 기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응징 어떤 문화라고 하는 거 잘못한 사람이 지나가면 나쁜 놈하고 이렇게 꼭 여러분들 해주세요. 공공장소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보이면 나쁜 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사회가 바로 서는 거지 나쁜 짓 한 사람이 당당하게 산다면 앞으로 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도 없고 착한 사람들은 왕따 당하고 바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적으로라든지 잘못을 저지르고 뻔뻔스럽게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응징 취재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 거고, 박근혜가 감옥 가기 전까지는 저항 언론으로 활동을 했고요. 박근혜가 감옥 간 뒤로 이제 우리가 저항할 부분은 무너졌으니까 응징으로 가자 해서 응징 언론으로. 그렇죠. 우리가 적폐청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면 이제 응징으로 그동안에 잘못했는데 법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놈들. 그렇죠. 미꾸라지 같이 빠져가 나가 있지만 안녕하세요. 정말 부역자들, 그렇죠? 부역자들.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을 응징하신다는 말씀이고, 아까 제가 선생님이랑 식사를 하다가 굉장히 아까 너무 그 가슴에 와닿는 소리가 뭐였냐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이 얘기하는 게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랬죠? 창피하다? 그 얘기를 좀 해. 이 부분이에요. 오늘도 한겨레 잘 들어 성환용 기자가 썼는데 지금 많은 그 자유한국당의 일부나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언론사에서 대통령 둘을 감옥 보내면 불행한 일이다. 망신이다 하는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부정한 그 어떤 권력을 민중이 일어나서 그 무너뜨려서 처벌을 하게 되면 다 그 나라 그 민족들을 칭찬을 하고 대단하다 이야기를 하지 그 불의한 어떤 최고 권력을 무너뜨린 민중이 잘못됐다 뭐 망신이다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명박근혜를 단기에서 감옥에 보내는 건 우리나라의 망신이 아니라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아까 이 말에 너무 동조를 한 게 프랑스 혁명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어떤 독재 권력이나 무지한 권력들을 무너뜨린 민중을 박수를 쳐주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런 선진화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명박근혜가 아주 잘한 대통령을 우리가 괜히 트집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 논리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혁명 성공시키고 그렇죠. 그 잘못된 권력들을 깜빵 보내는 건 정말 그 자랑스러운 세계 어디 그 외국여행 가시면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이런 지금 민주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렇죠, 선생님. 앞으로도 권력자들이 잘못하면 전부 감옥 보낼 거다. 우리는 그렇죠. 이 경각심을 주는 거고 해서 이 부분은 나는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가들이 그렇죠. 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 정치 보복으로 둔갑시키기 그래서 위해서. 이건 이명박 구속을 반대하는 논리로 이명박을 비호하는 기레기들이나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지 정말 역사의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아닐 거다. 그렇죠. 나는 이런 주장을 가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레기들과 일부 자유한국당들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는 거는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뭐 망신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 딱 들으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민은 전직 대통령이든 전전 대통령이든 잘못을 하면 국민이 촛불을 들고 비폭력으로 그것도 그렇죠. 비폭력으로 권력을 끌어내리는 정말 역사상 그 유례 없는 국민들이고 오히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찬사하고 저 민중혁명은 정말로 프랑스 혁명보다 더 위대한 혁명으로 밖에서 볼 때는 더 찬사를 보낼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거지. 그쵸? 여기 일베가 하나 들어왔네요. 너 그러다가 우리 선생님한테 응징 취재 당해. 예, 제가 매일 눈이에요. 선생님 안 보는 거 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이셨고 선생님 하나 좀 여쭤볼게.
박사모 응징 취재도 하셨어요. 박사모 막 그 태극기 집회 거길 막 헤집고 다니시면서 야 이씨 그 영상도 제가 봤는데 그 당시 박사 선생님 저도 박사모한테 두드러 맞았거든요. 근데 박사모라는 사람들 응징 취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안 무서우세요? 무섭지는 않고요. 박사모들을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 위에는 지금 촛불 들고 나온 게 자기 손주들이나 아들들인데 전부 빨갱이나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70-80%가 됐어요. 예. 그것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예. 그 촛불 시민들은 나와서 박사모 죽이자는 얘기는 않거든요. 예. 욕은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그 어떤 일종의 그분들을 나무라는 네. 이런 그 취재를 하게 된 거고 뭐 의도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한번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서 하게 된 거고요. 선생님 여기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박사모 응징 취재 여기서? 뭐 기억에는 그 좀 김문수를 내가 만나서 왜 예, 나왔냐 예. 했더니 아 요거 한번 네. 볼까요 시청자들한테? 요거 한번 볼 너무 길지 않나 7분이면? 박사모 저기 김문수가 왔었어요? 예. 그렇고 김문수를 응징 취재를 했던 거. 근데 뭐 올해는 하지 않아서 예. 뭐 다른 부분인데. 좀 김문수 나오는 부분만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박사모를 저도 가갖고 한번 싸우고 대판 거기서 해봤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무서운 건 하나도 없는데 열이 받더라고. 근데 박사모는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네. 그 이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해요. 네.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조용조용히 하고 기가 빠진 힘이 없는 행동을 보이면 바로 때리러 달려드는데 내가 그냥 탁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 절대 때리러 달려들지 않는다. 저도 큰 소리를 치고 막 싸우다가 저는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야 안 맞지. 알겠습니다. 점잖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약자로 보고. 제가 현장에 가면 점잖은 사람은 아닌데 예, 저는 두드려 맞았습니다. 아, 예, 선생님 일단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전화로 전화하셨잖아요. 그래요, 119에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면은 여기 일반 전화로 하셔야지 이거 긴급전화로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시면 안 되죠. 여보세요? 이거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 지난 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탄핵 반대 집회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어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정당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보수단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극단적 선동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한 건 국민의 민심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적 판단을 받게 했다는 것이라며 탄핵 반대 집회에 새누리당이 참여하는 것은 또다시 국론과 광장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박근혜 집회에 탄핵 반대? 탄핵 반대?
예, 선생님 저러고 도망갔어요? 네, 뭐, 저러고 이제 예. 그 잠시 예. 하고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예, 예. 못했는데 예. 항상 그래요. 가면은 오래 붙잡고 있을 시간 없고 이제 장재원이 같은 경우는 말대꾸를 해주니까 가지 막 싸우더라고요. 방재원이나 박주선 같은 놈 예. 말대꾸를 해주니까 예. 재미있어서 예. 간 거고. 근데 기억에 남는 응진 취재 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라든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이명박 그 강남 사무실에 네, 네. 장재원이 홍준표랑 왔을 때 장재원이 그 덥석덥석 미끼를 무는 말대꾸를 해주는 바람에 굉장히 뭐 졸개냐 하수인이 잘 흥분하더라고요 장재원 네. 대변인 그래. 그 자유한국당에서 요즘에 나한테 대꾸하지 마라 해가지고 네, 주옥순이도 나만 보면 얼른 도망가고 그 대응을 하지 마라. 주옥순이는 저도 한번 네. 옛날에 잡았어요. 그래서 장재원이도 요즘에 보면 의원 같지 않은 장재원 그런 분은 그냥 싹 찾아보고 그냥. 아 먼저 장재원을 부를 때 의원 같지 않은 장재원. 아니 혹은... 의원 같지 않은 의원 장재원 왜 그러냐면 네. 그때 언론 같지 않은 언론 서울의 소리라고 해서 내가. 아 맞아 언론 같지 않은 언론 서울의 네. 소리 그래갖고 의원 같지 않은 의원 장재원. 네. 요즘에 내가 보면 국회 가면 이제 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쓱 쳐다보고 네. 지난번에 그 통일로 때도 네. 장재원님 막 경찰들한테 야단치고 왔는데 내가 네. 옆에서 계속 네. 그 시비를 걸어도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해요. 아, 예. 또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초신님을 제가 생생한 현장에서 눈으로 본 거 하나 증언해 드릴게요. 초신님 제가 지금 무슨 말 할지 모르시는데 저랑 옛날에 자유대 행사를 힐튼 호텔에서 만났어요. 그때 우리나라 그때 박근혜 정권이었고 우리나라 예. 인사들 누가 올지 우리가 전 예의주시라면서 카메라를 대고 있었어. 근데 마치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인가 누가 탔다는 우리나라 그 군인이 누가 탔다는 무슨 군차가 하나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 드시고 좀 이렇게 느리실 것 같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어디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요. 붕 나르더니 그 고급 세단 차 본네트에요. 날라갖고 쾅 떨어지시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예, 그때. 그냥 몸을 다이빙을 해갖고 그 차를 몸으로 막더라고. 그렇고 내가 깜짝 놀랐고 누군가한테는 백운종 선생님인 거야. 남산 자유대 창설 기념일에, 진짜로. 막 달려오더니 차가 들어오는데 차를 향해서 갑자기 점프를 하더니 본네트에 딱! 그게 벤츠 차인데. 그 벤츠였어요. 나중에 그게 벤츠가. 그것도 고소당해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그거 찍어놨다고 고소당했어. 경찰에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가냐. 이거는 한일 간의 문제인데. 경찰이 끼어들어서 그런 체포영장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예. 체포영장 가지고 우리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예. 내가 그 불광금 혁신파크에서 체포돼가지고. 아, 그 점프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때 현장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한 조선지가 한 2년 됐는데 예. 소식도 없어요 지금. 아 그거?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하고 붕 날르셔갖고 진짜 본네트에 딱 떨어져갖고 찌그러지긴 찌그러졌을 거예요. 벤츠 차가 찌그러졌대요. 예, 벤츠가 찌그러졌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아직도 갑자기 손에 보니까 그 기억이 나요. 저랑 자유대 창설 거기서 우리가 그때 막 시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꼭 좀 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명박이가 검찰에 출두했다고 사실상 우리가 적폐청산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적폐의 대표적인 인간들 이명박근혜가 지금 법의 심판을 받는 거고 사실상 이명박근혜 밑에서 부역했던 인간들 졸개들 사실상 그 누구도 지금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응징취재는 어떤 식으로 방향이 응징취재는 확실한 명분이 있는 데 가서 응징취재를 해야 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네. 첫 번째 타켓이 이명박이 구속되면은 네. 이제 이재호가 이명박을 지금 뭐 특임장관하면서 특임장관이 아니라 네. 뭐 처음에 대우나 전도사를 자임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만드는 원흉이에요. 이재호가 맞아요 해가지고 나중에는 4대강 전도사 해가지고 그 진보 그 민중당 하다가 감옥살이도 하고 그랬어요. 박정희 때 예, 예, 예. 변절해가지고 그 당시 그 한국당에 들어가더니 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때 네.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저격순으로 노릇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변절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서 뚜렷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김무수하고 둘이 청와대로 날마다 시위하러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것까지도 좋다. 그런데 이명박을 갑자기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변절을 했죠. 변절을 한 것까지 그렇더라도 나는 왜 이재호가 이명박을 대통령 만드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이재호의 집이 부산동이에요. 저 은평구. 네, 예. 내가 거기 집에도 가서 보고 일단은 이재호 집에가 잠복을 넣은 어쨌든 제대로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더 뻔뻔스러운 게 은평구청에 무슨 행사에 갔는데 이재호가 왔길래 그때 네. 찍지 못했어요. 예, 예. 아직도 4대강 저한테도 한번 연락 주세요. 4대강이나 이런 그 이명박 대통령 만든 부분이 아직도 반성을 못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오늘. 그래서 내가 낯짝을 발로 차버린다고 그랬더니 막 도망가가지고. 낯짝을... 그때 내가 찍질 못했다니까. 그걸. 저를 부르세요. 저는 생중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 그 이재호 그 사람은 정말 반성을 모르는 사람이고 두 번째 예, 예. 홍준표가 있잖아요. 예, 예. 우리는 인지도가 좀 높은 사람만 응징을. 예. 그래서 유인촌 어떠세요? 유인촌도 지금 야 그러고 있어요? 그 비밀인데 이거. 아, 지금 유인촌은 여러분들 저희 유인촌 좀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지 않 그래. 저도 여러분들 옛날부터 유인촌 한번 잡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유인촌 갈 때는 생중계할 거예요. 네, 같이 예. 가죠. 예. 그 홍준표는 내가 지금 고발해서 수사 중인데 BBK를 막아줘서 내가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었다. 내가 BBK를 막아주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안 됐다. 맞아. 그러니까 공범이네. 이명박이 구속이 되면 책임져라. 근데 많은 분들이 아, 뭐 홍준표가 있으면 지방선거 유리하다 하는데 지방선거 전까지 절대 홍준표 안 물러나니까 안 예, 물러나니까 예, 예, 예. 홍준표 이미지를 자꾸 추락시킴으로써 자유한국당은 득표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또 한 번 홍준표는 나한테 한 두 번 정도 내가 했는데 이제 스토커마냥 이명박 그 구속됐으니까 당신이 책임자라 하고 국회 가서 최고위 하는 데 들어가서 못 들어오게 하죠. 근데 아니죠. 블랙리스트 안 되셨어요? 아니 나는 기자증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기자증 있어도 민주당 그 자유한국당 거기 당사자 나는 아직 안 했어. 이게 네. 나직이 국회 여러분들 이거 국회 출입기자 그 이렇게 가지고 가면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최고위원한 데가 가만히 이렇게 방송도 하고 쳐다보고 있죠. 막 욕도 하고 있죠. 상대원 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나올 때 그렇죠. 치는 거죠. 박주선이 마냥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할 건데 예.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은재도 한번 해줘요. 예? 이은재. 아 이은재는 급이 떨어져서. 아, 네. 아 맞아. 여러분들 이은재 이런 애들은요. 솔직히 우리가 볼 때는 레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밉더라도 그거는 그냥 최소한 우리는 예. 대통령을 한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 실세들. 실세들. 실세들 정도야지 이은재 뭐. 저 MS 오피스 이거 어디 건지도 모르는 애들은 저희 수준에서 그리고 죽은 받고. 권력은 우린 죽었는데 손을 대냐 그러고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위주로 하는데 유인촌은 연예계 쪽에 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제일 마땅한 사람이 유인촌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네. 어제 이명박 집에 새벽에 네. 내가 어디 있었으면 유인촌을 보는데 기습적으로 왔었다 왔었대요. 유인촌이 와가지고 이명박이 조사받고 집에 오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이명박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아무리 인생을 잘못 살았어도 네네. 죽게 되면은 와가지고 울어주는 사람 한두 명은 있는데 네. 이명박 집 앞에 내가 계속 몇 개월 있었는데 이명박 구속 반대 1인 시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란 말입니다.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이명박 구속시키라는 시위는 있는데 이명박 구속 반대 1인 시위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아니 박근혜는 박사모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 이명박은 정말 인생 잘못 살았구나. 지금 이명박 국민들이 구속시켜야 된다는 게 80%예요. 근데 엄정처벌은. 지금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한 99% 될 것 같아요. 박사모도 이명박 싫어하더라고. 네 그래요. 네. 박사모도 이명박을 싫어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선생님 어떻게 보면 MB가 이제 검찰 출퇴하고 조사를 받고 여기저기서 이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반성 없는 이명박이 이명박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들 이시영 그리고 김윤옥 둘 다 뇌물을 먹고 그랬는데 나와는 별개의 문제다. 아들과 자식, 부인과 자식마저도 자기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지가 다 시켰을 텐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명박이에게 만약에 이명박 응징 취재를 한다면 옛날에 이명박 응징 취재도 하시지 않았어요? 네, 뭐,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뭐 그냥 직접적으로 이명박을 만나서 이명박 있지 이명박 응징 취재 있었죠. 네. 뭐라고 대답해요? 아, 대답한 거 없어요. 아, 그거는 경찰 경호원들 때문에, 때문에 네. 근처를 못 가죠. 그냥 이명박 옆에 가서 네. 우리 그 의원이 이명박 하고 바로 네. 하니까 네. 놀래는 정도까지는 그게 그 사무실 응징 취재 맨 후에 거 맨 후에 거 이거 이거는 그, 혼자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쫓기는 이명박 이건 기습 취재 이거 한 거 아닌가요? 그게 이명박 그거가 지금 그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네. 서울의 소리 가시면요 많이 좀 봐주시고 선생님 그 이제는요 네. 그러면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 응징 취재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직도 역사가 정리되지 않고 아까 어떤 거를 좀 응징하고 싶다고 하셨던 거 있었잖아요. 친일 뭐 그거 하고 싶다. 아 그거는 앞으로 이제, 계획을 좀 한번. 이제 제가 우리 단체 이름이 이제 서울의 소리는 이명박근혜 심판검 국민행정본부 대변지가 서울의 소리고 예. 서울의 소리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써주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져주니까 네. 우리가 직접 쓰자 해서 만들고 우리도 언론을 네.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기레기들 뒤만 따라갈 이유가 뭐 있냐 우리가 네, 주도해보자 해서 네, 네. 하는 부분이고 응징 취재도 그 한 부분인데 네, 네. 이명박근혜 심판의 행동본부는 이명박이 구속됨으로써 네. 목표를 달성한 성공한 단체가 됐다 나는 그래서 어떤 성공한 단체의 어떤 역사적 기록을 남기려고 우리나라 역사는 전부 그 승리의 역사가 없지 않아요. 네, 좀 어떻게 보면 그 좀 그래서 패배의 역사. 이렇게 네. 우리가 10여 년 동안 싸워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네. 우리 혼자만 싸운 건 아니지만 네. 우리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네. 기록을 남겨서 후세에 네.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그 단체도 있었구나. 네. 어떤 승리의 역사를 기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네. 기본적으로 이명박 구속되면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떡을 매까마 준비를 했어요. 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명박 구속영장이 발부돼 갖고 네. 정말로 구속 실질 영장 실질 심사에서 통과되는 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 날? 아니죠. 그 다음 날은 아니고 우리 날짜 잡아서 광화문 광장에서 그 우리는 이명박근혜 심판 목표 달성 둘 다 구속시켰습니까? 떡을 준비하고 계세요? 해체 네. 기자회견을 하고 아 이제 해체 기자회견 네, 그리고 이제 목표를 바꾸는 다른 그 다음 목표는? 이제 그거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떡을 좀 돌리고 이제 축하하는 축하 파티네요. 파티를 하는 거고 스카퍼레이드도 지금 해볼까 생각해요. 스카퍼레이드요? 네, 우리 그 빨간 차 있잖아요. 아 그거 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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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빨간 차 그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예. 동기부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게 민중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동기부여는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근데 우리는 이기면은 그냥 이겼으니까 그냥 넘어갔지 말고 네네네. 이기는 어떤 축제도 벌려고 그렇죠 우리가 맨날 네. 맨날 뭐 깨지고 당하고 이거 뭐 하지 말고 그렇게 진짜. 하고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친일 적폐 청산 아직 네. 그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닌 정부에서 친일파로 규정된 한 1200명이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 찾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어떤.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 네. 비석이나 예. 어떤 이런 것들이 한 200개가 남아있대요. 지금 김성수. 김성 그, 고려되어 있는 김성수. 김성수 그 동상을. 그것도 파내야 되고. 파내라고 지금 고려대생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김성수는 친일파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그건 아마 파질 것 같아요, 조만간. 파져야 되는 부분인데, 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어떤 친일 청산의 맥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보세요. 예, 그게 제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고, 예. 정말 우리 민족이 60년 동안 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지금 하나 있어요. 그걸.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그걸 내가 이제
우리는 우리까지는 그런 자존심 상하게 60년을 살아왔지만 네. 우리 후대는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한번 그걸 그게 뭘까요? 그 시청자들 궁금하게 800명 아니, 갖고 지금 우롱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니요. 그거는 그 이 비밀이 새가면 내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떤 거를 한다 그러면 또 예의 지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비를 하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고 결국 그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를 이전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하듯이 상당한 근데 나는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승리의 역사를 좀 써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촛불혁명도 승리의 그런 이런 것들은 진짜 역사에서 기념일로 큰... 제정을 해서 정말 이거 기념일 돼야 돼요. 기념일 제정해서 네. 탄핵 되는 날을 네. 어떤 그 행동을 해서 어떤 네. 기쁨을 그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리면 선생님 내 느낌이 이상한데 혹시 박정희 무덤 파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뭐 그런 사람 무덤을 충분히 그러고 나 박정희 혹시 아이, 무덤 진짜 파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안 해요. 내가 거의 연도가 하여튼 40년 아니 60년 예. 그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예. 세대 예. 또 우리 후손 세대들 예. 그 다음 세대 이 후세를 위한 어떤 운동이 제대로 된 운동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좀 싸워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 보면 아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몇 년 동안 이렇게 싸워오셨네요. 거의 10년 동안 싸워 2008년부터 거의. 근데 내가 2004년도에 네. 저는 그냥 좀 정치에 관심이 10년이 많은 10년이 넘었어요 진짜 정치에 네.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 내가 거의 15년간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숨죽이고 있었지만 응원하면서 마음속으로 근데 노무현 정부가 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참 많이 슬퍼했죠 그 당시 지금 독립신문 신의 한수라는 놈 있죠 그거 신내식인가 예. 걔가 노무현 정부 때 독립신문을 운영했어요. 그 당시에는 유튜브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저격 패러디에서 구속도 되고 예, 예. 그리고 2002년도에 서정갑이가 국민행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노무현 정부에 타격을 입힐 때 이 경찰들이 서정갑을 한 번도 입건조차 안 했어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타격하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직접 응징을 해야 된다. 그 당시 서정갑이나 그 지금 신의 한수, 신의 시기 등등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짓밟으니까 그걸 막아주기는커녕 진보 측에서도 같이 공격에 들어갔었죠.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설 자리가 없고 외로웠었어요. 결국은 이명박한테 저렇게 죽음을 당하는 비극까지 받게 된 건데 그 당시 내가 생각했던 게 만약 정권 바뀌면 내가 저 독립신문 같은 걸 내가 하나 만들어서 나도 할 거다 했는데 딱 맞아 떨어져서 내가 서울에서 수리를 하게 된 거죠. 저도 조만간 시사타파 TV 정식 언론으로 만들어갖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백 선생님 보실 때 문재인 대통령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어때요?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기대 이상으로 어떠세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제가 설명을 좀 집권하고 나시고. 사드를 갑자기 배치하고 미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강경 제재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리더를 하고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입맛을 좀 잘 맞춰주면서 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통일운동가들이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미국의 딸랑인 이런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참 문재인도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북미 회담이 있었거든. 예, 예. 그것 이뤄냈는데 네.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에 이제 사드 배치하고 그 트럼프 예. 그 깡패 같은 트럼프가 이제 북한 그 제재 네. 계속 그 앞장서서 같이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당시 그 통일부 장관 이런 네. 사람들은 이 그 김대중 정부나 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을 직접 제재하자는 얘기는 안 했대요. 네, 네.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 제재하면 따라갈 정도였었지. 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굉장히 다급했죠. 네. 당시 뭐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 하니까 일단 전쟁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다른 네. 분들은 달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신이 네. 다리 밑을 기어서 천하를 유방과 집회했듯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빚을 딱 기었다고 봐요, 그 당시. 처음에는. 네. 이를 악물고, 그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한수, 한수 접고, 기고 있다가, 단단히 준비를 해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그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제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로, 이렇게. 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 일본 아베한테 내장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멋있어요. 근데 문재인 네. 대통령이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아는데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화 중에 좀 퉁명스럽게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아베한테 아우 그 내장간을 하지 말라. 이거 정말 멋진 우리 통쾌한 그런 얘기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그 트럼프의 어떤 주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네. 동조하는 척하면서 일단 한반도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만들고 그 평창 올림픽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까지 남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미까지 했다는 거는 모두가 정말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대한민국 현 대통령 중에 제일 훌륭한 분이 되리라는 저도 그런 역사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참 어떤 그 내유강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우리 국내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는 대통령. 아 저거 3.1절 날 제가 항상 가요. 저기 서대문 역사공원을 예 요번에 갔어요. 갔던 이상해요. 막 경비가 3만 원 그래서 뭐 대통령이 아 근데 대통령 오는지 모르고 가신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대통령이 오. 여기 온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매년 가도. 그렇죠. 원래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거든요. 3.1절 행사 그렇죠. 예. 그래서 갔더니 대통령이 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못 들어가게 하면 피켜 그러고 들어가서 그래서 중계방송도 하고 나올 때 근데 더군다나 놀란 게 그 서대문 역사공원에서 이제 행사를 마치더니 김정중 김정은 여사님하고 태극기하고 행진을 하는 거야. 가면서 앞에서 그 찍고 그러고도 하더니 독립문 앞에 가서는 독립군가를 또 부르는 거예요. 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태극기를 이렇게 흔드는데 김정중 여사님 이렇게 아, 그 네. 김정숙 여사의 어떤 그런 거는 여장부 같아요. 김정숙 여사는요, 뭔가 이 네.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분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활력인. 문재인 대통령이 모자란 부분을 다 채워주시는 진짜 분 김정숙 같아요. 여사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태극기를 했는데 김정숙 여사를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바로 우리가 네. 그 경호원들한테 예, 예. 핍박받으면서 바로 앞에가 찍었어요. 그래도 예전같이 네. 예전 같으면 대통령 근처도 못 가요. 네. 진짜.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 지금 네. 그날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한테 딱 막혀가지고 아우 저 위험하기도 하겠더라. 막 그렇죠. 경호상. 근데 요즘 경호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면요. 옛날에도 저 문재인 대표 시절에부터 이렇게 따라다닐 때 야, 지금 너무 경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야, 저 대통령 될 사람인데 너무 경우가 허술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옛날에 지금,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날 서대문 공원에서 예, 예. 그냥 시민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옆에도 시민들만 손잡고 아직도 이래. 진짜 아직도 이래. 가면서 박수 다. 나쁜만 먹으면 진짜 그래갖고. 아, 근데 아유. 누가 그분한테 나쁜만 먹겠어요? 박사모들도 속으로는 존중할 거예요, 지금. 저는 근데 만약에 저는 솔직히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일부러 정보가 있는데도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아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정권이 바뀌니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시사타파 풀렸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고 아까 우리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아니 문재인 대통령 됐다고 내가 왜 풀려? 오히려 그런 소리가 너무 싫어서 근처도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카메라를 들고 한번 보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간 다 지낼 때 저희가 항상 같이 카메라를 들고 찍었었거든요. 대통령 된 모습을 제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찍는다는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어떤 그 나는 요즘에 이제 내가 불광동이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를 자주 이렇게 좀 돌아봤고 네. 그 뒤에 이제 이명박 때는
일부러 내가 청와대 길을 걸어가지고 그 정문 앞에서 앉아있으면 경호원들이 할아버지 여기 앉아있어요 그러면 다리 앞에 앉아있으면 내가 업어다드릴까요 그러고 나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자주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는 길마다 거기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청와대 앞길로 해서 어쩐지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고 내가 아직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대로 한 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직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근처도 안 갔어요. 다들 그렇더라고. 아 이리 청와대 앞으로 지나가자고. 저도 한번 그렇게 지나오더라고. 그게 이제 시민들이랑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예,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 많은 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셨죠. 5개월 동안. 예, 예. 정말 시민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고맙다는 얘기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그 새로운 뭐 계획도 있으시고 서울의 소리가 후원으로 유지되나요? 그렇죠. 뭐 우리는 후원 많아요? 지금 후원이 많을 필요가 없이 돈을 안 쓰니까 그래도 앞으로 전부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도 네, 뭐 돈 그 자원봉사 형식에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같이 나가서 카메라 찍어주고 편집도 해주고 하는데 결국 나오고 이런 사람은 다 망했다. 2008년부터 이명박근혜 심판행동부 운영자들이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희생을 전제로 봉사하는 단체다 이랬거든요. 예, 예. 그때 전부 희생만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해요.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희생이 아닌 어떤 남과 같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좀 내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서울의 소리도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 좀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시우시는 정말 이 시대의 의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 후원 계좌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큰 돈은 아니라도 예, 좀 많이 여러분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월 그 여기 나가고 있죠. 서울의 소리 예, 공식 후원 계좌 해갖고 우체국 010041-02-530488 여러분들 좀 그 서울의 소리가 앞으로 우리 선생님 활동하시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근데 이제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서울의 소리가 어떤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지난번부터 흘러했는데 일단 그 서울의 소리가 그 이번 그 이명박근혜 심판이 끝난 다음에 네네. 또 다른 친일 문제도 있지만 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네. 어떤 그 문재인 정부가 항상 좋을 수만 없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1년, 2년 지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많은 언론이나 네. 뭐 진보 보수 망라에서 다 공격도 받을 수 있을 때 나중에 그걸 네.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같은 언론을 한 10개나 20개를 스타트업같이 예. 뭉치는 그런 걸 하려고 해서 사무실을 전년번에 구해가지고 하려고 시작했다가 재정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정권이 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사타파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네.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선생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시사타파도 그 뭐 같이 좀 그 항상 호사담화라고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쁜 일을 그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삶의 어떤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네네. 좋을 때는 항상 좋을 줄만 알고 있지만 좋은 다음에 그 좋지 않은 일들이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 정권을 우리가 한 2, 30년은 해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나야 뭐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 시사타파 젊으니까 예. 시사타파는 끝까지 남아서 예. 한 30년, 40년 정권을 이해하게 좀 노력을 30년, 40년 저도 그 당시 80대요. 80대까지 하면 되지. 근데 어쨌든
사실 이 언론이나 우리 백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보면요, 저를 항상 독고다이에요. 누구한테 뭘 부탁한 적도 없고요. 그냥 늘 혼자 카메라 들고 다니고 현장에서 왔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맨날 이렇게 혼자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고 그래갖고,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도 늘 배후 세력이 없고 이런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멀리서 제가 또 제 코가 속자지만 늘 뒤에서 배후로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고, 전 개인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올해 어떤 민족 역사관을 만든다 그래갖고 거기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요. 늘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서울의 소리 그리고 백은정 선생님 응원하고 있다. 예, 하고 있고 나중에 또 와주실 거죠라고 어떤 시청자분이 얘기하시는데. 아, 뭐 저야 뭐 불러만 주면 와서. 예. 제가 무슨 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얼굴이 잘생기고 말이 잘하는 것보다 선생님 자체가 정의로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이 사회 하나의 미랄 역할로 저는. 예. 그 만일 이 역할이 없어진다면 나름대로 나는 가서 자기 생활에 그 어떤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조금만이라 이렇지. 저는 어떤 이걸 그 매개로 해서. 네. 어떤 다른 일은 하지 않겠고. 네.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지금은 이제 다음 정권 재창출 그러면 한 4년 남은 4년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앞으로 찾아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지키는 것도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꼭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네. 2002년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네. 대통령으로 이제 후보로 뽑혀가지고. 네. 노사모들과 만남이 한번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부부 권양주 여사님하고. 네, 예. 나는 큰 일을 하러 갈 테니까. 영상도 있는데. 여러분은 뭘 하실 겁니까? 지금부터 무엇을 하실 겁니까? 예. 그랬더니 우리 이제 복주대사라고 어제 만났는데 그 사람 하나만 난 노무현을 지키겠습니다 하는데 딴 분들은 감시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감시할 사람은 억수로 많다. 뒷발목 사람도 많다. 나를 좀 지켜달라 했는데 그 뜻이 뭔지도 그 당시 몰랐는데. 그쵸,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지금 정신만 같았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거다. 노무현 대통령 외롭게. 때 모든 그 경제 지표나 대한민국의 어떤 신용도나 그 어떤 그 기업들의 유불이 다 노무현 대통령 올라간 거예요. 근데 경제 망했다고 박근혜가 울고 다니고 이명박이 경제 살린다고 해서 찍어놓은 게 저 국민기관 사기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그런 결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도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비판을 하기를 할 때는 하더라도 지켜야 된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뭐 비판과 같이 지키는 것도 확실히 해야 된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그거는 문재인 그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고, 우리 나라를 위한 거고, 우리 후손을 위한 거고, 내 자식들을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저는 우리 선생님보다 조금 더 친노 문파로서 비판할 일이 생길지라도 저는 그 비판보다는 그 비판을 하는 언론들과 싸우는 모습을 조금 우리 국민들과 함께 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선생님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갖고 오늘 너무 귀한 자리, 오늘 어땠었어요? 재밌으셨어요? 아, 이렇게 그냥 벌써 한 시간이 훌쩍 넘어. 시사타파에 이렇게 후백분이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을 줄 몰랐고. 뭐 어떻게 이렇게 현재 3,000명까지 봤고요. 예. 지금 실시간. 예, 예. 700명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네. 촛불 그 광화문 광장에 나오신 분들일 거라고 보고. 네. 또 이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탱해주는 분들이고. 네. 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끝까지. 네. 우리 시사타파 방송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각자 맡은 곳에서 역할을 해주실 분이라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절대 출연료 같은 거 안 받는데요.
서른이 오늘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주신 별풍선은 제가 오늘 선생님 출연료를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예. 필요 없는 사람. 아, 그냥 제 마음이. 예. 그리고 예, 일단은 제가 선생님 마무리하고요. 예,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우리 선생님 잠깐 밖에 계시면요. 제가 이따 모셔다 드려야 되거든요. 박수 치면서 우리 선생님 예, 좀 방송 마칠게요. 예,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야,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예, 예. 예. 네, 선생님 제가 방송 마무리하고 예. 나갈게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떤 거? 아이고, 아이고. 네, 여러분들 그 오늘 선생님 택시 타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셨고 제가 아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네, 오늘 너무 먼 길로 오셔갖고 오늘 약속드릴게요. 오늘 제가 받은 별풍선 569개 네, 오늘 569개 받았는데 이거는 전부 선생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진짜 약속으로 569개 전부 선생님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TV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2주일에 한 번이 됐든 어유 우리 폭풍강원님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2주일에 한 번이 됐든 고정적으로 아프리카TV에서 시사방송을 하나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게 3월 30일 한 90% 확정됐거든요. 3월 30일 날은 박영선 의원과 노승일 3월 30일 날은 박영선 노승일을 거의 90% 섭외를 했고요. 예, 꼭 드릴게요. 폭풍당화님. 그 다음에 4월 6일 날은 최민희 전 의원과 김민석 연구원장 현재 섭외가 다 됐어요. 3월 30일 날은 박영선 노승일 4월 6일 그 다음 주에는 최민희 김민석 연구원장을 모시고 앞으로 진행을 금요일 날 할 예정이고 네, 여러분들이 모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토요일 3월 30 토요일 어쨌든 저는 이 방송을 해보면요 늘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5년째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저를 음해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저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죠. 오늘도 제가 2명을 고소하고 왔어요. 예, 오늘도 제가 2명을 고소하고 왔는데 늘 우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요. 김어준 주진우가 나올까요? 과연 예, 한번 물어는 볼게요. 30일 금요일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제가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일단 오늘 방송 재방송 못 보신 분들 그 재방송 보시고요. 그 저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제가 일단 운전해 갖고 선생님 집이 불광동이거든요. 불광동 모셔다 드리고 예, 어쨌든 저는 저렇게 우리나라의 의인들이 좀 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여러분들 오늘 방송 좋으셨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백은종 선생님 나올 거라는 얘기 안 했었거든요. 오늘 어땠어요? 예, 방송 재밌었어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준비했는데 항상 좋은 방송을 위해서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늦었으니까 빨리 모셔다 드리고 올게요,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